서울시는 난지 한강공원에 서울 최대 규모 공용 계류장인 서울 수상 레포츠 센터를 개관해 한 달간 시범 운영하고 오는 8월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. 친수 복합시설인 센터는 수상 계류장과 육상 계류장, 지원센터와 부유식 방파제를 갖추고 있으며 155척의 선박을 정박할 수 있습니다. 지원센터는 2층 규모로 카약 등 수상 레포츠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고 부유식 방파제는 홍수나 태풍 시 거센 바람과 물결을 막는 외곽 시설물입니다.